강남 한복판에서 펼쳐진 다꾸러들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스만 무려 천여 개의 국내 최대 일러스트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다꾸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오늘의 빅플레이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입니다. 저는 진정한 힙스터가 되고 싶은 사이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빅플레이스의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이번에 열린 서일페는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되었어요. 저는 오픈 첫날 목요일에 방문했는데요. 1층에서 사전 예매한 티켓을 수령해야만 하... 아니 사람이 이게 맞아? 그래도 줄이 빨리 줄어서 30분 정도 대기하고 티켓 팔찌를 수령했어요. 부스 배치도를 들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좀 지나갈게요. 저는 먼저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지갑을 열어야 할 곳을 픽해봤습니다. 진짜 다꾸러들의 천국이라는 말 인정합니다. 부스마다 정말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의 작품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의 오늘 목표는 딱 두 가지. 저의 자취방 벽에 붙일 감성 돋는 포스터와 엽서를 쓸 겁니다. 내 통장 지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포노멀이라는 작가님의 부스인데요. 일상 속 시선이 닿은 장면들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에요. 그 때문인지 여백도 많아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이 기회에 엽서를 좀 사야겠어요. 그림이 너무 감성됐죠? 다음은 110V 부스예요. 여기선 5분 안에 캐리커처를 그려줍니다. 뭐 오늘 착장이 나쁘지 않아서 의뢰를 해볼게요. 캐리커처는 10,000원이고요 시간 초과 시 2,000원 할인된다고 하네요. 와, 전문가는 진짜 다르다. 팬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저랑 아주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거 사야지. 작가님이 저 다음 손님 입은 옷을 보시고는 아주 기겁을 하셨어요. 화이팅! 이날 제 취향에 맞는 포스터를 하기 위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서 감정이나 추억이 떠오르면 좋겠다, 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 지혜로운 작가님의 부스에서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계절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는 작가님이신데요. 여름 계절을 나타내주는 초록한 나무들, 뭉게구름, 윤슬들이 담긴 그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윤슬 그림을 택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집으로 가져가서 바로 벽에 붙일 거예요. 제가 픽한 곳들 말고도 고양이와 집사의 재미있는 상황들을 캐릭터한 도마추 부스, 할머님들이 직접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이랑고랑 부스, 일상적인 공간과 사물에서 발견한 마음의 모양을 그리는 혜진 부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부스에 있는 작가분에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재미 요소였어요. 우리 산대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대충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분은 자기가 다녀온 산을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셨는데 너무 독특했어요. 다양한 개인 작가들의 부스 말고도 10주년 기념 기획전시관, 그리고 농심이나 오뚜기, 레노버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부스에서도 볼거리, 체험할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 겨울에 있을 서일페도 기대가 되네요. 서일페는 두 차례의 얼리버드 기간에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돌아다녀야 하니까 운동화 꼭 신어주시고요. 공간이 넓으니까 미리 보고 싶은 부스 정보 확인하고 동선을 짜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나 보지 전시 공간에는 쉴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부족해요. 재입장이 가능하니까 나가서 쉬다가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계좌 이체는 되지만 카드 결제 안 되는 부스가 많아서 1,000원짜리 현금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고 하기엔 너무 캐릭터 상품 위주로 부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좀 더 미술성이 있는 일러스트를 다양하게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서일페는 진짜 통장이 통장되기 너무 쉬운 공간이었어요. 부스를 돌며 살까 말까 고민했던 순간들이 부스를 옮길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직접 이벤트에 참여하고 긍정품도 잔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 요소도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서일페는 12월 26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 다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보세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매력적인 공간을 탐색하는 빅플레이스, 여기까지고요. 진정한 힙스터가 되고 싶은 저 사이먼의 공간 탐험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